포텐 터지는 여신밈으로 돌아온 캐티서. 제가 그 현장을 깜짝 방문했는데요. 아, 제 평생 이렇게 눈부신 광경은 처음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듣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앨범 컨셉이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좀 어떤 거? 겨울, 윈터. 겨울. 겨울왕국 느낌 나요. 약간. 맞아요. 그래서 이거. 솜털 같은? 네, 앙고라. 앙고라 털이에요. 털 옷을 네. 별로 안 좋아해요. 먼지나 털 같은 게 많이 날리거든요. 많이 날려요. 비염이 또 있어서. 아까 손에 뭐 냉장고. 수족냉. 다 있네. 알레르기성 비염 걸렸어요. 지금 수족냉증. 현실. 건강합니다. 건강하시죠. 자, 이번 앨범은 더 특별하다는데요. 유독 애정하는 이번 앨범. 연초부터 이 앨범을 너무 또 되게 오랫동안 작업하고 타이틀곡의 작사를 처음 된 거예요, 멤버가. 멤버 관계. 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는 뭔가 연인과 보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좀. 타이틀곡은 보통 저희 회사가 좀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타이틀을 그냥 써보지도 말자 약간 이런 의욕상실도 있었는데 네네. 역시 서현이는 끝내 해냈다. 자, 가수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으로 더욱 바빴던 패티서. 패션 디자이너 선생님 초청을 해서 패션쇼들을 많이 보러 갔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좀 다양한 스타들이 와서 계속 네. 쇼를 갈 때마다 뵙고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인사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아메리카부터 중국 대륙까지 동서양을 넘나드는 티팡이의 화려한 인맥. 가장 좀 그중에 인상 깊었던 월스타가 있다면 좀 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밤에서 함께한 브래드 핏. 저는 아직도 기억에 너무 남아요. 아, 브래드 핏. What food is fantastic. Yes, it is. It's the greatest change that has happened. Or... 아, 저는 볼 수 없었던 하트가 쏟아지네요. 막 쏟아져요. 그 연초부터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이거 저거. 월간 태연이라고 했나요, 요즘에? 요즘에 음원, 그죠? 월간 태연. 자, 월간 태연 발매하면 꼭 사러 갑니다. 그리고 요새 중국에서 영화를 촬영하고 있는데. 大家祝你们幸福健康，谢谢。 아, 팀들을 뛰어넘는 정말 종횡무진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뽑자면요. 처음 보는 분이네? 이 아저씨 되게 잘생겼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신 스틸러 강동원 씨 아닌가요? 그치. 연기하는 사이. 아니, 잊혀지지가 않은가 봐요, 지금. 네, 전 아직도 꿈 같아요. 소녀시대? 아우, 잘생겼죠. 올 연말을 테티서 활동으로 마무리하게 된 세 사람, 2016년도 기대하겠습니다. 겨울은 뒤에서도 많이 들어주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소녀시대!